조명재 씨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콩 나버렸어. 막장사장이라는 제목이에요. 막장사장. 사장이 막 나가나 봐요. 전안에 있는 스파게티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MBC의 그 뜨거운 형제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아침 아바타 소개팅을 하는 날이었고 TV 보시던 손님들과 알바생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전혀 웃지 않으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주시하시더니 잠시 후에 알바생들을 소집하셨어요. 사장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의 강요에 못 이겨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아바타가 되었습니다. 아바타 지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손님이 까르보나라를 시키면 그런 나라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솔직히 저는 생각이 있는 사장이라면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 느껴졌지만 평소 손님들과 불화를 일으키던 사장님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장이 손님과 고객과 불화를 일으키는군요. 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급 500원을 올려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5분 뒤 아주 덩치 큰 남자 한 명과 아담한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잠시 후 남자 손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주문을 하시더군요. 저 까르보나라 하나랑 치킨 오이스터 주시오. 네, 손님. 저는 갑자기 남성 손님의 팔뚝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사장님이 위치한 카운터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은 매의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더군요. 매의 눈으로. 긴장을 가라앉히고 다시 침착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 저 까르보나라랑 치킨 오이스터 맞으시죠? 예예. 예. 그래요. 콜라도 한잔 주세요. 근데 까르보나라 그런 나라 없는데요. 덩치 큰 남자분은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여기 직원 교육이 있다며요. 예? 사장 좀 불러봐봐요. 불러. 네? 아, 죄송합니다. 불러오라고. 손님은 저에게 화를 냈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를 지켜보던 다른 알바생이 카운터 밑에 숨어서 혼자 킥킥대던 사장님에게 사장님 카운터 밑에서 웃고 있어. 정말 웃긴 사장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한테. 하지만 사장님은 아주 여유 있게 걸어왔고 제 옆에 말없이 서 계셨어요. 당신이 사장이야? 에? 그러자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바타 주인입니다. 정말 막장 사장이네요. 윤장근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공중화장실에 들르게 됐죠. 자리를 잡고 소변을 보려는데 옆자리에 외국인이 와서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있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배설의 기쁨을 만끽했죠. 그런데 잠시 후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발음도 굉장히 정확했고 존댓말을 쓰는 걸 보니까 우리말을 꽤나 하는 외국인 같았어요. 아무튼 외국인의 말에 옆을 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외국인이 볼일 보는 걸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난 그 외국인이 오줌 싸는 거 처음 보거든. 야, 아이고야. 아이고. 대단하구만. 뭐 저런 할아버지가 있나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순간 그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쳤고 할아버지는 제게 제 손가락을 가리키며 봐봐. 아이고야. 순간 저도 모르게 외국인의 아래 쪽으로 옮겨서 시선을 잠시 후 졸로 우와 감탄사가 나왔어요. 웃긴 건 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반응에 외국인이 미소를 지으며 우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이고 외국인이랑 그냥
다르긴 다르네. 그러자 볼일을 다 마친 외국인이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나갔진 않아. 김보미 씨의 사연입니다. 김보미 씨 듣고 계신가요? 뽑혔네요. 저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24살 학생이에요. 여자 맞아요? 이분? 김보미. 이름이 김보미 씨여서 여자, 여자겠죠. 여자겠죠.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김보미예요. 이상하잖아요. 여자래요. 네, 여자겠죠. 네. 다른 날과 똑같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친구와 지하철에 내려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맛있는 냄새가 나 본능적으로 찾아갔더니 그곳엔 오랜만에 보는 붕어빵 장사가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반가운 마음에 붕어빵을 사서 나눠 먹고 손에 하나씩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가 술이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저에게 오더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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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스쳐가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치겠구나. 굳이 우리 사이 거리도 먼데 돼지. 귓가에다가 속삭이듯이 돼지. 붕어빵 가득도 아니고 한 개뿐이었는데 돼지. 길까지 비켜준 저에게 굳이 와서 욕할 정도로 꼭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진짜 어이없다. 모르는 사람에게 기성말로 이야기 들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이없어 사연을 적어 올려봅니다. 붕어빵으로 쥐샤대기를 때려버리기. 웃긴다. 아니 뭐야 이 사람 웃긴다. 자, 최상현 씨의 사연입니다. 는 자, 8살, 11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맘이에요. 엄마네요. 이건 우리 둘째 아이 얘기입니다. 건장한 아니 뚱실한 남자인 8세 우리 아이. 한 학기 학교 적응 잘하고 여름방학을 보낸 후 개학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방학 후 아이가 종종 엄마 학교에 가고 싶어 라는 말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오, 학교에 가고 싶다고? 방학이 끝나가는데? 속으로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방학 땐 학교 못 가니 단칼에 안 된다고 잘라 말해줬죠. 방학 땐 학교 못 가! 그런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핸폰 게임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울먹울먹 훌쩍훌쩍 거리는 거예요. 평소 겁이 많고 감성적인 아이인지라 아차 무서운 걸 봤나? 아님 잔인한 장면을 봤나? 의아해하면서 은유라 왜 울어 은유라?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눈물을 훔치며 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 평소 때 그냥 엄마 학교 가고 싶어 툭 던지듯이 말했던 아이가 울면서 그러니까 내심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왜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고개를 하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니 또 고개를 도리도리. 당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리가 말해봐. 학교가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했더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가 하는 말. 엄마! 학교에서 주는 밥이 너무 생각나. 나 밥 먹으러 학교 가고 싶어. 헐. 의외 이외에 빵 터졌습니다. 이유가 밥 때문이었다니. 그리하여 개학 후 소원을 이룬 첫날 밥 두 그릇을 싹싹 비워먹고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 얘기는 없고 엄마 오늘 밥 먹는데 양념족발이 나왔다. 너무 맛있었어. 행복해하며 학교 밥이 최고라고 엄지척을 하네요.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했지만 방학 동안 엄마 밥이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저럴까. 자존심이 상하네요. 김형성 씨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이사를 하고 며칠 후 친구들과 거하게 술 한잔하고 밤늦게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번호키 삑삑삑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문을 꽝꽝 치면서 엄마! 문 열어주면 나 안 들었어 엄마! 라고 소리치자 집안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몹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그제야 상황 파기됐어요. 술이 취해 예전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게 된 거죠. 저는 많이 해봐서 합니다. 저는 얼른 죄송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도망치러 가는데 그건 그런 저희 뒤통수에 대고 아저씨께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방금 왔다 갔어. 어? 집안이 왜 그래 그거야? 그날 밤 저희 부자는 이 사건을 핑계로 밤새도록 술을 둘이 같이 기울였어요. 글쓴이 유성환. 이 사연은 퍼왔습니다. 전 얼마 전에 도서실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출입구에서 한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왜 그러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제 옆자리로 가더군요. 옆자리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한테 가더니 여자가 손으로 남자 눈을 탁 가리면서 누구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황당한 나머지 속으로 잘들 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황당한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 그렇게 써있어요. 진짜 애교 부리는 듯 어 벌써 내 목소리 까먹었어? 실망이야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혹시 희정이니? 라고 말했는데 여자는 표정이 바뀌면서 내가 무슨 희정이야? 희정이 누구야?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자 남자는 진짜 황당한 듯 누구세요? 라고 말했고 이 여자는 이 자리 주인이에요. 이게 뭐야? 이 말을 들은 저와 그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뜨렸어요. 야.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가고 여자는 굉장히 재미난 분이네요. 야, 웃긴다, 여자. 손을 탁탁 털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정말 남의 자리에 앉았어. 방귀로 이름 불린 이병군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느 정거장에서 할아버지랑 군인이 함께 타더군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재밌습니다. 퀴즈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할아버지는 맨 끝자리에 앉으셨고 군인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네? 어떻게 맞은편? 맨 끝자리인데 어떻게 맞은편에 앉지? 맞으면 게 맞으면 버스가 있나요? 귀찮아. 아 지하철이잖아. 아 지하철이요. 아 지하철. 아 버스라고 생각했어요. 군인은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더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자꾸 똑같은 패턴으로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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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리 나는 쪽을 보니 할아버지께서 약 30도 각도로 엉덩이를 들고 미량의 방귀를 뿜어내고 계세요.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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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탄 칸에는 유난히 사람이 없었어요. 저랑 자고 있는 군인 그리고 방귀를 소심하게 끼시는 할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하철에 저랑 할아버지랑 군인 형만 있으니까 시원하게 끼세요. 전 괜찮아요. 어, 그래요? 그 참 고마운 청년이네. 내가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구려. 아, 그럼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끼시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어, 그래 그래. 어, 고마워. 할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방귀를 뛰기 시작했어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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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에서 빡으로 왔구나. 빡! 우레와 같은 빡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빡! 빡! 그때 자고 있던 군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병! 황! 박! 이름이 박이에요? 이름이 박이에요? 이름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고. 예, 자기를 부르는 줄 아는 거야. 야,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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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황! 박! 할아버지의 빡하는 방귀 소리에 군인의 자신의 이름을 부른 줄 알고 관등 성명을 댄 것이었습니다. 부대에서 빡이라고 부르나 보다. 군인의 이름은 황박. 제가 혼자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왜 웃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왜 웃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연 제일 첫 줄을 보고 웃었어요. 그냥. 아 지금 소개하실 그런 사연 게 있잖아요. 왜 첫 줄이 되게 있죠, 웃긴 있죠, 거. 있죠. 예, 익명을 요구했는데 첫 줄이 뭐냐면 저는 똥을 자주 쌉니다. 장이 건강하시겠네. 첫 줄이 그냥 무심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본 이렇게 뭐 이렇게 읽은 거 보고 이러다 딱 봤는데 첫 줄에 저는 똥을 자주 쌉니다. 안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건강한 거지. 똥을 자주 못 쌉니다 보다 낫지. 자주 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담고 있어야 되는데 못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로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 횟수랑 상관없어. 예, 상관없다. 잘 보는 게 못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 어, 저는 똥을 자주 쌉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별명이 똥쟁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바야흐로 작년 여름 휴가 때
친구 차로 국도를 달렸죠. 2차선 길에 양옆으로 가로수와 논밭이 어우러진 아주 멋진 국도.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에 그 녀석이 신호를 보냈어요. 주변은 국도, 화장실도 없는 상황. 그 녀석에게 안 된다고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녀석은 질풍노도의식이 사춘기 청소년 마냥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차를 세우고 국도 옆 또랑 수풀 쪽으로 내려갔어요. 나무 덤불도 있고 제가 체구가 좀 작아서 쪼그려를 보면 안 보이겠다 싶어서 바지를 내리고 그 녀석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마을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아, 동네 주민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매우 덥... 정확히 다섯 번 있어요. 거기 박씨 할아버지 밭 뒤에 똥 싸는 사람 누굽니까? 더 빨리 똥 그만 싸세요. 야, 똥 그만 싸세요. 그렇습니다. 덤불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 나무밭에다 똥을 싸고 있었고 시골 마을 거의 1층 집들만 있었는데 하필 그 동네 이장님 댁은 동네가 다 내다보이는 2층 집이었던 거예요. 아, 시큰시났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빨리 싸우고 가야지 하는데 방송이 또 나오는 거였어요. 거기 그 똥 싸시는 분들 그분 대충 싸고 도망가요. 지금 박씨 할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가고 있어요. 글로 살짝 얼굴을 들어보니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스쿠터를 타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대충 닦고 달려갔고 친구가 재빨리 부항차를 딱 바람이 딱 대기시켰어요. 야 빨리 타! 방송 듣고 나도 빨리 튀려고 차 대놨어! 오야! 그렇게 긴장한데? 우린 바로 튀었고 정말 똥 싸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우 야 걸렸어야 되는데. 하경혜 씨, 할머니는 끝말잇기의 달인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빨래를 넣는데 아들 녀석이 할머니한테 게임을 하자며 조르고 있더군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 뛰어.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아니야 할머니 쉬워. 끝말잇기 놀이인데 내가 한 말의 마지막 말로 말을 연결하면 돼. 아니요 뭐하러 그런디야. 난 글도 모르는데 어려워서 못해요. 봐봐 할머니, 내가 라디오 이렇게 하면 할머니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오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게임 설명하더니 할머니랑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사투리와 욕이 아주 구성지고 알찬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콧바람 나왔어요. 예. 나부터 시작. 꿍꿍따 아리 꿍꿍따 경포대 꿍꿍따. 한 방에 끝났어. 경포대 꿍꿍따 대갈빵. 아야 할머니 대갈빵이 뭐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해. 꿍꿍따리 꿍꿍따 경복궁 꿍꿍따 궁뎅이. 할머니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어로 해야지. 아, 왜 그래. 보다 못한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사투리밖에 모르셔서 네가 그런 건 이해해야지. 아니면 하지 말어. 그러자 아들 녀석도 할머니 사정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넘어가기로 하고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시작한다 할머니. 라디오 콩콩다. 첫 장 넘어갑니다. 이제 첫 장 넘어갔습니다. 오징어 콩콩다. 어버이 콩콩다. 이용소 콩콩다. 소방대 콩콩다. 우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웬일로 게임이 이어지는데 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셨는지 할머니는 움찔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대갈통 꿍꿍따 통지서 꿍꿍따 서방지 꿍꿍따 질그릇 꿍꿍따 릇 릇. 아들의 회심이 한 방을 날렸어요. 아들이. 하지만 할머니는 르떼껌 꿍꿍따
오 센스가 오 르떼껌 어 그거 같네요 오뎅 댕장 이거 예, 예. 김치찌개 예. 예, 김치찌개 할머니는 편안하게 넘어가셨어요 껌딱지 끙끙따 지랄병 병맥주 끙끙따 주댕이 이슬비 비니로 비니로 루돌프 끙끙따 불화장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할머니 진짜 자전거 거 거시기 나네 씨 진짜 짜증나 씨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씨 내가 어떻게 이겨 엄마 아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단어 한 방으로 이겨버리면 되지 네가 그 말에 아들 녀석은 뭔가 떠올랐는지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게임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한 판 더 해. 할머니 먼저 해. 할머니 산 좋아하지? 산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알았지? 아 알았어. 시작한다. 쿵쿵따 쿵쿵따 설악산 쿵쿵따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아들이 생각한 단어는 산기슭. 하지만 그 회심의 한방 단어를 부르고서도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허락산 쿵쿵따 산기슭 쿵쿵따 숙자는 없지 졌지 졌지 할머니 졌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숙자는 없지 할머니 스글로 스글로 할머니가 이겼고 아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야 할머니 센스가. 야 할머니 1등이시다. 저는 계란 한 판을 채운 30살 정보람입니다. 30살 평생 살면서 이름 때문에 많은 논의를 받았죠. 보람이 왜? 학교 선생님은 보람찬 하루의 롤 람보처럼 우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놀리시고 친구들은 람보야 라고 불리곤 했죠. 뭐 이렇게 놀린다고 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내 이름인데 어쩌겠냐고 넘어갔죠. 그런데 외국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영어는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전화를 했는지 용건이 뭔지 누굴 찾는지 정도는 알아들었죠. 미국 거래처에서 팀장님 찾는 전화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메모를 남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거래처에서 저에게 떠박더가 What's your name?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당하지 않고 정보람이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그녀가 정부 what?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정보람. 그래서 그녀 말 오케이 오케이 정보랄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내가 읽어놓고도 이상하네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보람 정보람을 굴려서 하니까 정보랄 발음이 얼핏 들으면 19금이지만 그냥 리얼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우편이 왔습니다. 우체국 하신 지역이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기요. 아 진짜. 아 난 짜. 여기 혹시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저기요. 정부랄 씨 자리가 어딥니까? 외국에서 샘플 자료를 저희 쪽에 보내느라가 담당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써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전 제가 우체부 아저씨에게 있습니다. 아, 저 정보람이고요. 외국에서 잘못 알아듣고 보낸 건가 봐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한 대 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재밌어서 올려봐요. 에러, 에러, 에러.